미국 공대 순위사위. 미동남부 탑 명문공대 조지아텍 GI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캠퍼스 탐방기. 조텍에서 만난 사족 보행 로봇개. 미국에는 대학이 4,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한국은 400개 정도 있습니다. 각종 언론과 사이트에서 학교들을 여러가지 잣대로 순위를 매기지만 각각 제각각이며 그중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랭킹이 가장 공신력이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준 미국 공대 순위 4위를 차지한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조지아텍을 방문하였고 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1885년에 세워진 조지아텍은 하치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으며 여의도 면적의 0.55배나 되는 하나의 타운 정도 크기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지아텍은 아일랜드,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 캠퍼스가 있으며 압도적인 취업률과 최고 수준의 연봉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의 HQ가 조지아텍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산업공학과 항공우주공학은 명실상부 미국 대학 중 1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생명공학, 화학, 토목, 기계공학, 환경공학은 전미 2등을 차지하는 등 많은 영역에서 미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합니다. 조지아텍은 조지아주가 설립한 주립대로서 학비도 비싸지 않으며 훌륭한 기숙사 시스템과 도심 중앙에 위치함에 따른 치안의 안정과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것이 학생 입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조지아텍 외곽으로 많은 방문객 주차장이 있으며 저의 경우 주차는 비지터 에어리어 2 주차장에 하였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여 조금만 동쪽으로 가면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방문한 날이 개학 초이며 토요일 아침이라 학생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내부에는 많은 휴식 공간과 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미팅룸 그리고 학생회관다운 많은 포스터와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라 요가를 즐기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지아텍 방문 기념품을 사고 싶었으나 토요일이라 교내 상점이 문을 닫아 아쉬웠습니다. 1층에 가면 볼링장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치필레 버거점과 중국식 음식점인 팬다 익스프레스 등이 있습니다. 치필레의 발상지가 여기 애틀랜타입니다. 조지아텍의 마스코트는 버즈이며 학교 스포츠팀 이름은 옐로 재킷츠라고 불립니다. 학생회관을 나와서 시작점과 종점이 될 테크그린을 옆에 끼고 테크워크웨이를 지나는데 유명한 사족보행 로봇개를 만났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로봇개를 직접 봐서 좋았습니다. 이어서 스킬스 클래스룸 빌딩을 둘러보았습니다. 해리포터에서 보던 독특한 계단과 조형물이 인상적이었으며 보안이 잘된 여러 실험실과 미팅룸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전날 평일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계단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았습니다. 옥상으로 가려하니 사고 예방을 위해 문은 잠겨져 있어 밖으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건물들 여기저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아침부터 공부 중인 학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와서 남쪽으로 가면 인문학 관련 건물들이 많이 있으며 조지아텍 최초의 흑인 학생과 여성들의 동상이 있고 그 옆에 조지아텍의 상징적인 건물인 브래들리 빌딩과 테크타워 잔디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면 텍사스와 가까운 이점으로 나사와 연기한 우주 관련 소재 연구로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항공 우주 관련 빌딩들이 나옵니다.
다시 테크그린을 지나가다 좀 전에 본 로봇계가 충전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디자인과 아트 관련 빌딩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머리가 상당히 큰 아인슈타인 동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는 작은 카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지나면 전미 굴지의 1위 산업공학 빌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학생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수영장과 거대한 헬스장이 있는 캠퍼스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토요일은 다 자는가 했더니 주말에는 공부보다는 여가 활동에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운동장이 있었는데 여기도 열심히 스포츠 활동 중인 대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쪽 블록은 대부분 기숙사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교직원들 기숙사고 주황색 부분은 학생 기숙사가 대부분입니다. 각 빌딩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면 조지아텍 학생들이 이용하는 뷔페식 학생식당 중 하나인 학생식당입니다. 기숙사 빌리지들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면 학교 내 경찰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한 개 타운 정도의 크기인지라 학교만을 위한 경찰서가 있으며 자주 경찰차가 돌아다니고 학생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을 듯한 미끄럼틀과 실제로 학기 중에 많이 타고 논다고 합니다. 벌을 키우는 작은 양봉장이 있으며 그 옆에 자체 전력을 생산하고 모든 자원을 친환경으로 생산하고 만드는 캔데다 빌딩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의생명공학 수업을 하는 건물이 모여있는 바이오테크 쿼드가 있습니다. 더 북쪽에는 바이오 시스템 빌딩이 있습니다. 졸업생 기숙사와 동장의 숙소를 지나면 테니스 코트와 육상 트랙을 지나게 됩니다. 그 맞은편에 여성 소프트볼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적인 야구 경기장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동쪽 블록은 동아리회가 대여한 건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동아리가 회비를 모아 임대료를 지불하면 반영구적으로 한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졸업한 선배와 재학 중인 후배들이 잦은 파티를 여는 곳으로 활용되며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쭉 가면 테크스퀘어가 나오는데 이곳은 호텔과 많은 식당과 상점, 이발소가 운집한 곳으로 학생들의 문화생활을 도와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층 건물에는 많은 연구 관련 업체가 들어와 있으며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코다 빌딩 1층에서 중동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와보면 평소 영상에서 보았던 조지아텍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보입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다 조지아텍 관련 용품 판매점이 있어 조지아텍 모자랑 재킷,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동쪽 블록에는 조지아텍 학생들이 워낙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들을 위한 종교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카톨릭이라 카톨릭 센터를 찾았으며 주말에 이곳 조택에서 미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유명 대학이 그렇듯 조지아텍도 티자를 지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으로 여러 간판에서 티가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식 축구의 인기가 높아서 그런지 조지아텍 내에 거대한 미식 축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 맞은편엔 또 다른 학생 식당이 보였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오면 첫 시작점에 보았던 브래들리 빌딩이 멀리서 멋지게 보입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바로 조지아텍 길 건너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첫 시작점 부근인 테크그린 주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만 실소요 시간은 거의 3시간 넘게 걸었으며 그것도 그나마 많은 지역은 건너뛰어서 이 정도였던 만큼 정말 넓은 학교 캠퍼스였습니다. 처음 온 곳이라 혼란스럽게 걸으면서도 대학교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만으로 미국 최고의 대학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꽤 좋은 탐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